손가락 찍어서 이렇게 줄줄 흐르니까 바다 주먹으로 푸시면서 약간 칠 거니까 약간 두툼하게 넣을게요. 걸려놓으면 효과가 별로 약하니까. 아, 일부러 여기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. 개그 유튜브 고축해야 고축해. 녹말까 그렇지. 이게 막 흘려. 이게 주산소다. 많이 바른다고 또 뭐 그런 거 없어. 둬야 되는데. 30분이요. 시간이 없으니 한번 해줘. 이게 줄줄 흘러내려 막
그냥 해볼까? 차이가 있네요. 너무 면적으로 다 하면 막 지들거리는 요쪽 손가락 있죠? 요 끝만을. 끝만을 그 끝에는 잡아줘야 돼요. 아니, 요 위에도 그냥 이거 살리고 싶으면은 살려도 돼요. 이렇게 너무 심한 것만 이렇게 조금. 그냥 완전 비정형으로 깨끗하게 안 하고 싶으면 여기 어차피 깎아야 돼, 여기. 조금 깎으면 되니까. 이렇게 그냥 해도 돼. 물을 여기다가 적셔. 물 좀 깨끗하게 볼까?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은 정리할 거면은 너무 정리는 안 할게. 어차피 이게 두께도 다르고 약간 여기 이 부분만 물 좀 주고 구운 다음에 이 유약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. 그리고 효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치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주면 은이나 금 수금이나 수은으로 하면은 더 멋있지. 이건 너무 낮게 뿌릴 게 아니니까 약간 높게.